그룹 동방신기가 정규 앨범 판매 통산 100만 장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. 한국음악산업협회 집계에 따르면 동방신기는 올해 6월 말 현재까지 95만여 장의 통산 정규 앨범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. 작년 9월에 발표한 정규 3집 5호 정반합으로 약 37만 장, 2005년 선보인 2집 라이징 선으로 약 28만 장, 2004년 10월에 발매한 1집 믿어요로 약 29만 장이라는 누적 판매고를 기록했습니다. 동방신기가 첫 정규 앨범을 발매한 뒤만 3년도 안돼단 3장의 앨범만으로 100만 장에 육박하는 판매고를 기록한 것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.